자,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걸작품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다. 시작.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천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 인간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건 그냥 내가 혼자 연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난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꼭 틀리다고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난 내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내 생각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 생각대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거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 마귀 새끼들이 천사 안에 마귀가 거할 수는 없어. 그러나 누구 안에는 거할 수가 있어? 사람 안에는. 하하. 이 인간은 성령님도 와서 들어와 거하실 수가 있고 더러운 귀신도 사람 속에 들어와 거할 수 있으니 인간을 두고 성령님하고 마귀와 귀신들이 서로 사랑의 쟁탈전이 붙었어. 이 사람을 두고. 왜냐? 이 사람은 창조의 신비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중심을 어디에 딱 맞추냐? 인간에게 맞췄어, 인간에게.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를 6일째 되는 날 만들었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요, 대통령이 와서 기다리고 다 신화가 오는 게 아니오. 다 기다리면 대통령이 늦게 나오잖아. 주인공이니까.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요. 사람을 맨 먼저 만들어 놓으면 첫째, 있을 곳이 없어. 사람을 잘 생각을 해봐. 좀 설교를 내가 생각해가면서 하듯이 생각해가면서 들어보란 말이오. 사람을 첫째 날 만들어 놓으면 어디 있을 거냐 말이오. 인간이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딱 나온 거요. 인간은 주인공이니까. 아멘? 예, 그래서 사람에게만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주시고 예, 모든 풀과 채소, 심해는 과일을 넣어먹으라 그러시고 모든 짐승과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요.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거 산다는 게 뭐냐? 이거 저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그 허무한 생각과 염세주의적 사고에 빠질 때 들에 있는 풀을 보세요. 풀을. 풀을 가만히 보면 저것도 살아서 나불나불나불 하는데 내가 저 풀보다 낫지 않냐? 에? 저 나무보다 낫, 나무가 어디 움직입니까? 그냥 누가 사람이 옮기자면 계속 거기 있어야지. 다리도 안 아픈가 봐. 그냥 계속 거기 있어. 그래도 자살 안 하고 살잖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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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그냥 그 무욕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안 죽고 사는데 하물며 내가 저것들보다 낫지 않냐?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에? 에? 나무가 크루즈 하는 거 봤어요? 풀이 크루즈를 하는 걸 봤어. 인간이니까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식물로 줬어요. 난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가니까 새벽하고 저녁만 낮에 이제 놀더라고. 놀아. 쉬어.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강사님 뭐 하세요? 그냥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경 갈래요? 그럽시다.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 시월드를 가서 시월드. 고래라고 생긴 건 거기 다 맞더라. 거 고래, 막 돌고래, 모래고래, 자갈고래, 검은고래, 하얀고래, 노랑, 하여튼 막 고래는 다 있어. 갖고 이제 이렇게 벤치에 딱 앉아서 보니까 그 여자가 나가서 뭐라 뭐라 하니까 고래가 알았다고 막 그러더니 이것이 쉑 오더니 꼬리로 물을 팍 튀어나온 꼬리로. 그 구경하다가 물벼락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알고 우산을 확 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거기를 다녀본 여자야. 그러니까 거기서 물 튀기면 우산을 확 펴더라고. 아, 그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수고했다고 여자가 고래한테 요 많은 멸치 많은 생선을 주더라고.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요만한 거 준다고. 근데 그거 보고 놀란 게요. 차라리 그 여자를 먹어버리는 게 낫겠어. 요거나, 요거보다 여자를. 왜? 요나도 고래가 먹었잖아. 그런데 그 집채 많은 고래가 여자한테 콩짝 못하고. 여러분, 웃으니까 웃지요. 그 큰 고래를 도리도리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콩짝 못하고. 왜? 딱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스려라. 그 한마디 때문에. 네. 다스려라.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재펴먹어라 그랬으면 우리는요. 다 고래밥이요. 근데 뭐 해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 기가 막히죠. 다스려라.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을 준 그 인간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했다 이 말이야.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주인공이고 중심이지만 우리가 이제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돌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 영광을 돌린다는 삶이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봐. 에스겔 28장 한번 찾아.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에스겔 28장 13절. 이사야서 에스겔을 앞쪽으로 창세기 쪽으로 넘어가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네. 뒤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3절. 자,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가만있어 봐. 어디에 있어서?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에덴 동산. 이 에덴에서 인간이 시작됐잖아요. 에덴에서 있어. 그 다음에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탄생. 오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뭘로 그냥 다 갖다 꾸며놔버렸어요? 그냥 모든 보석으로 꾸며놔버렸어요. 이 에덴 동산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누구한테 하는 얘기 이게? 아니요, 무슨 나요? 에? 무슨 또 에스겔이요? 아이고, 저래서 헛소리를 한다 그러는 거. 이 사탄, 요 천사장을 루시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루시엘.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 28장이 사탄의 기원을 얘기한다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완벽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뭐가? 소고와 비파가 뭐요? 악기. 그리고 여기다가 뭘로 모든 걸로 꾸며놨어? 온갖 보석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스러움이 뭐냐? 음악이야, 음악.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은 나를 뭐하라고? 찬양.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잘 보세요. 음악을 했다 그 말은 돈이 엄청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피아노도 돈이고 성악도 돈이고 바이올린도 돈이고 첼로도 돈이고 하여튼 음악. 왜 그러냐? 음악은 돈덩어리요. 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로 수준이 있는 게 뭐예요? 음악이야, 음악. 그러니까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뭐 돌리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자면 죄가 들어가 버렸다면 죄. 이 죄가 그냥 우리는 죄인데 이 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죄가 허물이라는 죄가 있어.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 허물이라는 말을 파라프토마라고 그래요. 파라프토마라는 말은 실수, 선을 넘은 죄 이런 거고,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어요. 요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 영광에. 거기서 말하는 그 죄가 뭐요? 하마르티아야. 관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 천사들은 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길이 뭔데? 찬양인데 그 죄가 영광을 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마르티아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고 살려면 뭐를 회복해야 돼? 찬양을 회복해야 돼, 찬양을.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하면서 살아? 찬양하면서. 이거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근데 세상 사람도 그거를 알아. 세상 사람은 찬양은 모르고 뭐를 알아요? 노래를 알아, 노래를. 자, 그럼 보세요. 노래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로 수준 있는 글이 뭐냐? 시야, 시. 너주런 시 없잖아. 시는 막 줄이고 가지고 쭉으로 그냥 줄인 거 있죠?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노래보다 수준이 있는 게 없어요. 노래보다 수준이 있는 게 없다. 시작. 근데 그거는 누구식 표현이고 세상 사람. 크리스찬은 노래가 아니고 뭐예요? 찬양.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계속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를 짓지 않는 거다? 그 죄가 뭐다? 잊어버렸네. 하마르티아. 아, 하마르티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살려면 뭐를 드러내야 되는데, 찬양을. 그 찬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찬송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하마르티아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관역을 딱 맞춰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은 뭐다? 찬양하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하나님도 반틀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음감이 없는 것이 내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뭐 학생도 가르쳐보고 내가 또 배우기도 해봤지만 나는요, 학생이 공부를 잘못하면 반틀은 선생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잘못 가르친 책임도 있잖아요. 잘못 가르친 책임. 응? 이해가 되지요? 잘 가르쳐봐. 잘하지. 못 가르치니까 못하지. 그런데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오. 못 가르쳐도 잘하는 놈 있잖아. 잘 가르쳐도 못하는 놈 있고. 그러니까 네 책임도 있어.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라. 아멘.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은 찬송가 558장을 다 한 곡조로 부르는 분이 있어. 가사만 틀리지 곡조는 다 똑같아. 1장을 부르나 2장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가대를 앉아요 이분이. 그게 무슨 성가대냐? 천사 성가대. 그냥 새벽마다 밑에 앉아있는지 위에 앉아있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오디션도 없이 뽑아놓은 성가대. 그런데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거기 앉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건 그 사람이 음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소리를 절대 크게를 안 해. 그러니까 성가대 틀리고 맞고 그거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본인이 담대역에 틀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소리가 틀린 사람은 알아서 볼륨을 줄여.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소리가 키우고. 그러니까 틀리냐 맞냐 그 상관은 없어. 요지는 나는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 나는 그 얘기는 안 해. 그러나 찬양하는 삶은 살아라 그 말이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다. 하나님 음성이 중저음 바리톤 음성. 경동아 내가 왜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그때 누가 옆에 있었으면 그 사람은 못 들었을 거야. 왜냐? 소리가 아닌데 소리요? 소리인데 소리가 아닌 거 있죠. 그걸 신비라고 그래.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아닌데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라는. 그때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욕심이 참 많으시다. 두 번째, 아이고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은혜가 아니겠다. 그리고 내가 밖을 딱 나왔는데 그때가 스무 살 때였는데 놀라운 내 평생의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그때 봤어요 제가. 나뭇가지가 바람결이 흔들리잖아요 이게. 세상이 알고 보니까 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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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뭇가지가 이게 나비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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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이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데 딱 썩어버린 것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만 죄 때문에 그게 하마르티. 나무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무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를 지으신 목적대로 새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나비를 지은 목적대로 나비는 하나님께 영광을 딱 말 뒤지게 안 들어 먹는 것이 사람만 그 영광을 가로채. 왜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 악한 놈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쳐서 그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내뱉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 말은 죄짓지 마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런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너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인하여 가린 삶을 깨달아 회개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 할렐루야. 자, 어떤 분은 나한테 물어. 목사님 성경에 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같은지 아나 몰라. 없어.
66권 다 뒤져봐도 없어.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마라.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런 얘기 없으니까 펴도 되지 않냐. 그걸 나한테 지금 공격을 해온 거예요. 아주 그런 지혜를 뱀 같은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셔야 돼.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말이 있냐 없냐 그렇게만 묻지 말고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깨닫고 좋아서 펄펄 뛰었더니 세상에 성경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써놨더만 내가 깨닫기 전에 좀 섭섭하더라고. 난 나 혼자 깨닫는 줄 알았더니 바울이 먼저 깨닫고 써놨어. 그래 또 감사했어. 왜? 성경에도 없는 걸 내가 깨달으면 좀 이상한데 성경에 있는데도 깨달았으니까 성경적이지. 삼잎의 나무들이 노래한다고 10편, 19편, 1절 이하에 다윗이 이미 다 써놨더만. 들리는 소리가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거 다 써놨더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깨달았구나. 내가 거기서 이제 꼭 이렇게 묻죠. 담배를 피우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없냐로만 묻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그렇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담배를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설교하겠냐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도 아예 나는 물고 설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니까 안 피우는 것이지. 꼭 성경에 있다 없다 그렇게로만 접근하지 마라 그만. 아멘. 그럼 뭐 설교하다가 우퉁을 벗지 말라는 말이 있어 성경에? 없잖아요. 뭐 이스라엘과 설교하면 더우니까 우퉁 벗고 설교 되잖아. 그런 성경이 없으니까 뭐 벗는 거야 왜 못 벗겠냐면은 우퉁 벗고 설교면 은혜가 되겠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네. 목사님 조국진에 희한한 게 생겼네. 이게 은혜가 되겠냐 말이야. 이것이 성경에 있냐 없냐 이렇게만 묻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가리느냐. 할렐루야. 응,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느냐, 가리냐.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최고로 지고한, 최고로 수준 있고 높은 삶이 뭐라? 찬양이. 그러니까 여기 은혜 받고 한국에 돌아가시면 무조건 여러분 어디를 들어가셔야 돼? 성가대 들어요, 성가대. 성가대. 잘하냐, 못 얻느냐로만 접근하지 말라니까. 그냥 들리더라도 보륨을 줄이면 되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성가대.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살고? 노래하고. 그런데요, 그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인간을 지은 목적대로 사는 거요. 아멘? 예. 네. 자, 그런데 이놈 마귀가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요놈이 타락해가지고 어디로? 내가 땅으로 가는데, 어디로 간다? 땅으로 가는데, 북쪽으로 간다. 아니야, 북쪽으로. 하하. 여기서 아주 엄청난 힌트를 내가 얻었어. 이는 마귀 새끼가 어느 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그러면 좋은 천사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 남쪽. 그렇지. 남쪽. 남쪽. 이 남쪽을 예수님은 오른편이라고 그래. 오른편. 예. 이 북쪽을 예수님은 왼편이라. 왼편. 예. 그래서 나는 이 오른편을 긍정이라 그러고 이 왼편을 부정이라고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시대에는 동서남북도 없었을 거야. 내가 추측한데. 천사 시대에도 동서남북이 없었을 거야. 인간 세계에서 동서남북이 생겼는데 왜? 태양이 뜨면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질 때 떠서 지는 태양을 하루 종일 쳐다보는 쪽을 무슨 쪽이라고 그래? 그걸 남쪽이라고 그러지. 태양이 떠서 지는 태양을 계속 등지고 쳐다보면 하루 종일 쳐다보면 그걸 뭔 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모든 이에게 다 주어진 방향이지만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사느냐는 건 내가 결정한다. 예?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운명이라면 바라보고 사는 건 노력이다. 예? 동서남북이 주어진 건 운명이지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건 노력이다. 시작! 예. 내가 장씨는 운명이야, 이거. 이거 태어나 보니까 장씨야, 그냥.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경동은 노력이라는 거야. 장은 운명이지만 경동은 노력이다. 자, 그러면 머리가 좋게 타고난 애가 노력한 질라 하면 1등이죠.
머리는 좋게 타고 났는데 노력을 안 하면 3등이죠. 머리는 안 좋게 타고 났지만 노력하면 2등이고 머리도 타고난 것이 없는 것이 노력마저 안 하면 4등이지. 그렇지? 뭐든 인생은 내 박자로. 뭐든 인생은 내 박자로. 자, 1등부터 풀어봅니다. 시작. 머리가 좋게 타고난 애가 노력까지 하면 1등이고 머리는 좀 안 좋게 타고났더라도 노력하면 2등이고 머리는 괜찮게 타고났는데 노력을 안 하면 3등이고 머리도 타고난 것이 없는 것이 노력마저 안 하면 4등이다. 그러면 여러분 애들은 몇 등이야? 그냥 답이 탁 나오죠.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는 운명이다. 그러나 노력을 하냐 안 하냐는 노력인데 타고난 머리가 없어도 노력만 하면 2등은 간다. 그거.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지 마라. 네가 노력만 하면 뭐는 간다. 자, 부자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 죽으면 1등이고 가난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 죽으면 2등이고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거지같이 살다 죽으면 3등이고 가난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거지같이 살다 죽으면 4등이지. 자, 자 1등부터 예, 머리가 안 돌면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요? 항상 1번이 좋아. 그러니까 인생은 적어도 네 박자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살아가는 인생이 딱 첫 번째 읽은 책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읽은 애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먼 쪽에서 살아? 남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런데 하필 딱 태어나서 읽은 그 책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 책을 읽었다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미 없는 인생 끝내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하, 무슨 책을 첫 번째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 경우는 몇 박자요? 두 박자.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긍정적인 책을 읽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 긍정적인 책을 읽었음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책을 읽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책을 읽어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니 그래 내 박자라. 아멘. 다시 야 1번부터 시작. 긍정적인 책을 읽어서 긍정적으로 살면 1등이고 부정적인 책을 읽어도 긍정적으로 살면 2등이고 부정적인 책을 읽고도 아니지. 긍정적인 책을 읽고도 부정적으로 살면 3등이고 부정적인 책을 읽고 부정적으로 사면 4등이다. 그렇지. 이제 머리가 점점 열려가고 있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천사 같은 목사에게 천사 같은 교인은 1등이고 예, 바귀 같은 목사인데도 천사 같은 교인은 2등이고 천사 같은 목사인데도 바귀 같은 교인은 3등이고 바귀 같은 목사에 바귀 같은 교인이 붙어 있으면 4등이다. 시작. 천사 같은 목사에 천사 같은 교인은 1등이고 바귀 같은 목사에 천사 같은 교인은 2등이고 천사 같은 목사에 바귀 같은 교인은 3등이고 바귀 같은 목사에 바귀 같은 교인은 여러분은 몇 번이요? 응, 내가 이기잖아. 무조건 뭐가 좋다고? 1등이 좋아. 아멘? 아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의를 잘하고 교수님이 강의를 잘해서 잘 들으면 1등이고 잘 못함에도 잘 들으면 2등이고 잘 하는데도 못 들으면 3등이고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4등이다 이게지.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아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반틈의 책임이고 자기도 반틈의 책임이니까 절대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운명 이게 탓하지 운명을 탓하지 말자. 노력을 하면 2등은 간다. 희소식 뭐냐? 타고난 애는 잘 노력을 안 하더라고. 감사하게도. 어, 뭐만 믿고? 머리만 믿고. 부잣집 아들은 일을 잘 안 하더라고. 왜? 굳이 있는데 뭘 또 벌어? 쓰기 바쁘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건이 안 좋음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걸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태양을 누가 어떻게 오겠냐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계속 하루 종일 쳐다보자. 그러면 뭔 쪽이요 이게? 그 남쪽을 오른편이고 긍정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 그거를
감사하면서 산다 그 말이야. 뭐 하면서? 감사. 그러면 요거는 뭐냐? 원망하면서 사는. 원망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열두 제자하고 유월절 만찬을 할 그 무렵 마리아에게 감동이 왔는데 너 모아놓은 옥합을 주를 위해서 깨라. 감동이 왔어. 근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삼남매가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날 때 부모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소년 소녀 가장 같아.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모님이 계셔서 시집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부모님이 없으니까 내가 벌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집 가려고 모으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향유였어요. 향유. 그게 300데나리온어치를 모은 거야.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이야. 그러니까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돈 10만 원 되겠나?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모은 거예요. 3천만 원. 이거 뭐 하려고 이제? 시집 가려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찾고 있어 이제? 신랑을. 신랑을 찾고 있는데 감동이 와버렸어.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깨라.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깨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누나는 머리가 길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머리가 짧으면 어떻게 씻기겠어? 이게 기르니까 이걸 씻기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꼭 써 있는 대로만 보지 말고 연구를 해봐. 연구를. 자, 마음의 향유는 주님께 부었고 코는 향유에 댔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니 이거를 에덴 동산이다. 이거를 황홀경이다. 이거를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의 표정을 보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 근데 그 순간 열두 제자가 쫙 보고 있다가 꿍시렁대기 시작. 뭐냐. 나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승이고 자기 주님이시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면 아우 참 너 귀하다. 너 참 착하다. 이리 마리아지. 뭐 하는 짓이냐? 왜 자기 스승 주님에게 헌신하는 걸 좋게 안 봤을까? 내가 영과다 찾은 답이 그걸 수컷 본능이라고 그랬어. 수컷은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자르는 꼴을 잘 못 봐. 저는요, 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네,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 장목사 재밌어. 그 사람 참 재밌어. 이게 정확한 얘기고 조금 더 좀 높여서 얘기하면 그 사람 재미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내용도 있어. 들어보면 아주 참 깊이가 있어. 이게 더 정확한 얘기야 이게. 그런데 꼭 나만 보면 이러는 거야. 저 자식은 맨날 웃기기만 해. 꼭 말을 해도 아 나 저 자식이란 이 자식아. 너는 막 맨 애들만 펴봐자. 꼭 말을 해도 어, 저 지금 웃기기만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웃기기는 쉽냐? 응? 웃기기는 쉬워? 왜 그렇게 말할까? 시기예요. 시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은 1부, 2부, 3부, 4부 설교느라고 내 설교를 못 들어. 그래서 사모님은 네 번 다 드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네 번 다 드려, 사모님이.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보통 드려.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시티에서 제 설교를 봐. 깔깔깔깔 웃다가, 그 다음에 11시에 신랑 설교를 딱 들어보면, 다행히 신랑이 잘하면 괜찮아. 아이고, 장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여보 당신이 더 잘해. 아무 문제 없어요. 비슷만 해도 괜찮아. 장목사님도 재밌지만 여보, 당신도 진짜 잘해. 근데 이 사모님이 들어갈 때 영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이 사모님이 가만히 계셨어야 되는데 아우 당신도 좀 장목사님 좀 재밌게 좀 해봐. 거기서 나는 인자 저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를 저 자식으로 만든 분이 누구냐? 그 사모님이요. 그 사모님이 누구냐? 내 팬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부부 모임을 갔어요. 가가 보면 솔직하게 내 신랑이 제일 멋있고 똑똑하고 잘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랑한테 여보 나는 행운아야 왜 당신 친구 중에 진짜 당신이 제일 멋있더라 그러면요 남편이 내가 재밌냐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여자 있어. 아유 진짜 내가 미쳤지 진짜 당신 친구들 다 괜찮더라 내 제일 못나냐고 살아 진짜 그러면 여보 내 친구들 진짜 괜찮지 그 대신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가서 살아라 이 작거다 가서 살아. 내 거기서 깨달은 게 절대 신랑 앞에서 다른 남자 칭찬하지 마. 시작.
두 번째, 절대 담임 목사님 듣는 데서 부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지 마라. 시작. 말은 그래. 아유, 목사님 지난번 저 크루즈 할 때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놓고요 계속 신경 써요. 개 잘립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속이 좁다. 아니에요. 속이 좁다는 표현보다 그걸 수컷 본능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 아무 잘못이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평생 도망 다니고 살았어요. 여자들은 절대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절대 비교하는 말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당신이 최고다. 시작. 당신이 최고다. 더 세게. 시작. 당신이 최고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 그게 강해요. 그 열등감 중에 유난히 큰 열등감이 있는데 아내를 확 잡아야 된다는 그 열등감. 넉넉한 남자는요. 그냥 풀어줍니다. 여자를. 그냥. 근데 이게 본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못할수록 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카카 저 이번에 장관으로 진급됐습니다. 열받네.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밑에서 누가 진급됐다고 좋아하면 열받겠냐고. 그 밑에가 열받지. 대통령은 자기가 한 건데 뭘 열받아. 그렇죠. 그 보세요. 왜 우리가 벌어야 하고 왜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줄 아세요?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비교적 잘 나가는 편이잖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면 집사람은 가끔 그래. 아우 여보 이번 3일은 무슨 이렇게 3년 같아요. 너무 길어요. 보고 싶어요. 5만 여수 짓을 다 해. 그리고 내가 집에를 가면요. 어떤 때는 밥도 안 해줘. 나는 알아요. 왜? 바쁘니까. 바쁘니까. 이해하면서 그때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교적 잘 나가니까 이해하지. 내가 만약에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밥을 안 해줬다. 감당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 나가니까, 아, 집사람 바쁘니까, 그렇지, 이즘, 안, 못 나가. 이게 논다고 밥도 안 해줘, 이것이? 응? 이게 남자들, 이 허리 수술을 하는 분들, 이 허리 수술을 하는 분들이요, 가능한 한, 다른 수술은 몰라도 허리는 가능한 한, 물리치료도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뜸도 떠보고, 백방으로 해보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게 수술인데, 요즘에는 이 보험이 좋아가지고, 입원과 더불어 6만 원이 나오고, 병으로 판명이 되면 몇 천만 원이 나오는 080-280-7788 이걸 들어놓는 바람에 무조건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좋죠. 보험금 담고 의사도 좋죠. 병원 치료비 높아지니까 서로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허리 수술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허리는 굳으면 안 되잖아요. 수술하고 굳어야지 낫지 수술하고 굳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허리가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수술하고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유난히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디스크 수술 환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네. 열등감 때문에 안 괴로움당해도 되는 괴로움을 겪는다고요. 서로가 힘들잖아요. 여자도 남자도. 그 가운데 남자들이 유난히 열등감 빠진 우리나라 남자들 자꾸 밤에 잠자리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반 죽여놓는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해. 아니 왜 죽이려고 그래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야지. 근데 참 어젯밤 우리 행복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부터 우리는 좀 틀렸어. 이 표현부터 그때 크게 남자의 굉장한 우월감이기에는 여자들이 아 무슨 남자가 이렇게 등신 같아가지고 그게요 치명적인 겁니다. 여자들이 그걸 좀 어설프더라도 그게 순진한 거지 또 왜 어설픈 거예요. 아우 진짜 당신은
진짜로 훌륭하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길을 살려주세요. 이해가 됐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한 작은 실수들이 가정 부부로 하여금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는. 자, 저는 결혼을 딱 하니까 집사람이 자다 말고 있나든 여보 안수 좀 해줘요. 그래. 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맞다 개불인. 그게 개불인을 먹을 일이지. 밤에 무슨 놈 안수냐 그랬더니 무슨 개불인이에요. 그냥 안수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누워. 그래서 누워서 그냥 주여 우리 집사람 머리가 아프다는데 고쳐주십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나는요 진짜 거의 90% 장난으로 해준 거예요. 좀 있더니 싹 나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장난하지 마 이 사람아. 그랬더니 아니요 여보 진짜 당신 기도하니까 싹 나졌다 그래. 또 얼마 있다가 싹 났었다. 이게요 내가 최면이 걸린 거야. 우리 집사람은 기도만 해주면 싹 낫는다. 우리 집사람은 기도만 해주면 싹. 이게 나도 모르게 몸에 뱉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설교 중에 나갔어요. 내 기도만 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냥 자다가도 그냥 머리 아픈 게 싹 나서 버린다. 그랬더니 안수받으러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해줬는데 놀라운 건요 싹 났었다는 거예요. 또 싹 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안 낳은 사람은 말을 안 하더만. 낳은 사람만 얘기하고요. 안 낳은 사람은 말을 안 하더라고. 낳았다. 이게 안 낳았다. 이 말은 안 들려고 낳았다. 그 말만 들어. 아, 그래가지고 제가 능력의 종으로 소문이 났다니까.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집사람 얘기 인증은 그때 안수받고 나니까 머리가 더 아프더랍니다. 후회도 쓰럽더래요. 에이씨, 괜히 안수받더니 그냥 머리만 더 아프네.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에이 괜히 안수받았네 그냥 아까보다 더 아프네 한마디만 그렇게 쓰면 나는 영원히 성경의 아주 중요한 덕목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지 나으리라 그 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내 내조예요. 여자들 일단 따로 모여 내 교육을 따로 시켜야 돼. 그게 내조예요. 그게 아내 내조예요. 자신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왜 더 아픈데 낫다고 그랬냐? 이렇게 생각했대. 당신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